안녕하십니까. 꿈보다 해몽 2 시즌 2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이제 다시 이제 그 꿈보다 해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8월달 우리 이제 운세는 어떨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에는 활력과 활기가 판을 친다.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거나, 뭐, 대출이라던가,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긴장감을 주어서 내가 이거를 뺏기거나 그런 거 어떡할까, 뭐, 조바심 낸다 할지라도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며, 무한한 창조, 그 다음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가 발산이 될 것이다. 8월달이면 어떻게 보면 7, 8월달이 뭐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거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월달에는 뭐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생활의 어떤 풍요로움이든 어떤 마음가짐의 정서든 제가 보기엔 좀 안정적이거나 좀 양적인 기운, 활동적이고 역동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혹시 꼭꼭 숨어놓았던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8월달 기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오늘도 두 분의 사연을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선정이 되셔서 한 분 한 분 타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분께서는 되게 흥미롭지만 그분한테는 되게 심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별명은 어떤 분이냐면 별입니다. 별. 제가 주변에 별이라는 이름 분이 많아서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인가 했지만 휴대폰 번호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별님.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30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어떤 걸까요? 하셨는데 지금 썸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챙겨주고 섬세하고 좋은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자꾸 느낌이 듭니다. 만날 땐 사귀는 사이지만 관계를 적절히 진전시키지는 않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저한테 진심인 걸까요? 라는 사연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자, 많이 흥미롭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별님의 기본적인 에너지, 연애 운을 먼저 좀 보고 나서 두 분의 관계를 좀 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별님 에너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우리 별님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고 깐깐하고 생각도 되게 깊으면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도 참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시는 그 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되게 편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하고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하거나 사귀실 분은 아닐 것 같은 별님입니다. 예,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조그맣거나 사소한 일에도 되게 신경 쓰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그냥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끙끙 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너지는 그렇게 딱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별님 조금만 더 봐드릴게요. 그리고 관계를 좀 봐드리는데 우리 별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시잖아요. 그 남자분한테 뭘 기대하기보다는 그 남자분께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라고 있다는 거는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씀씀이 아니면 관심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별님이 보셨을 때는 동생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지 동년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드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좀더더 넓은 아량을 대포 있게, 그러니까 배포 있게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별님이 지금 뭐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연애만 하겠어요? 연애 말고도 주변적으로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 비전도 봐야 되고 뭐 집안에서 어떤 가족과 함께 같이 사신다면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조금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아,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인 상태에서 남자친구까지 보니까 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별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비전이 보이세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여행, 일적인 부분, 프로젝트, 좋은 어떤 청신호가 보이니까 연애도 연애지만 자기 비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신경 쓰시면서 연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별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카드에 보시면 지금 당장 축제를 맞이할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축제를 맞이할 것이다. 그만한 어떤 순수 리듬의 목소리가 있다. 감각이 있다. 눈썰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망의 두 분의 관계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인지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 별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별님이랑 별님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두 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남자분이 속마음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장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도 되나?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끊어질 듯말듯 끊어질 듯말듯 하면서 계속 관계는 갑니다만 되게 잘 읽으셨어요. 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밀당이 보이고요. 남자분을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는 별님이 느꼈을 때 확실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거리가 가까워질 만하면 두고 거리가 가까워질 만하면 두고 나름대로는 어장관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라고 지금 보여요. 별님이 괜히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야지만 되는 부분까지도 이 남자친구한테 다 쏟아버리면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뭐 비전이 이제 프로젝트가 왔을 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뭐 쉽지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징검다리 역할일 수도 있어요. 뭐 아직도 뭐 나이도 어리신데 더 많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혹 빠지지는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 내주시지 마시고 뭐그 이상의 관계가 갔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엔 조금 쿨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는 별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의 관계는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별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서 다른 무언가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과 연애 그러니까 좀 약간 골고루 진행하시되 그러니까 남자는 많습니다 세상에 한 남자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타로는 타로일 뿐 좋은 것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사연자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분께서는 별명이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이시고, 이분은 성격이 되게, 호탕하신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내용이.
내용, 나이는 50대이십니다. 소속을 알려주세요. 사회적 경제 실무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새로운 진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풀까? 왜냐면 타로는 조금 구체적이면 더 좋긴 한데, 새로운 진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본 운을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 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합니다. 우리 작은 나무님, 제가 떠올리면서 왼손으로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진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할까 말까 갈등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없지는 않습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거나 이 곳에서 내가 과연 다른 곳에서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뭐, 다음 지나도 작은 나무님의 답은 똑같을 겁니다. 결정하고 나서 물이 엎질러졌다면 주워 담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마음의 목소리의 그 어떤 비중이 좀더 높은, 1%좀더 높은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좀더 각각 좀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친구가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이동수가 보이지만은 이동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답이 될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로가 없진 않으실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에 치여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치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치여 있어가지고 한 곳에 마음을 제대로 못 둔다라고 나와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데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배가 돼요. 계속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떠나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곳에 떠나면 뭔가 이게 풀릴까 해결할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뭐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하지만 답은 딴데 없다고 하네요. 작은 나무님한테 다 있다고 합니다. 자, 피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승부하시고요. 정면 승부를 통해서 그 다리를 넘고 나시면 더큰 나무를 만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나무라고 하셨는데요. 큰 나무를 향해서 지금 현재 갈등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시고 결정만 하더라도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엎질러졌다. 아무 생각 없이 주워 담으세요. 막 생각하면요. 감정만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저만치 큰 고목에, 큰 나무에 가 계실 거고요. 환하게 웃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자, 우리 작은 나무님 엄청 기운이 장하십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큰 그림을 너무 많이 짜놔서 지금 힘드신 거지 그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시니까 우리 작은 나무님도 자기 자신 꼭 믿으세요. 믿으시고 좋은 결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좀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사연자분들하고 이제 사연을 같이 함께 풀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저랑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풀어보고 힐링이 될수 있는 꿈보다 해몽 미니타로가 됐으면 될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8월달, 예, 정말 좋은 기운 있으니까 만끽하시고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